특별히 천사장들 중에서 몇은 그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러면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의 사명은 각각 무엇일까요? 먼저 가브리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감당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계시 받은 일은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요. 미가엘 천사장은 하늘의 군대 장관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악한 영의 세계가 만들어진 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지휘하며 때로는 직접 나서서 어둠의 진을 깨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건축 분야를 담당하는 천사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사장은 천국에서 집을 짓는 일을 주관하고 감독하는 천사장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천사들이 장차 천국에 들어올 하나님 자녀들의 집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집을 짓는 재료는 그 집의 주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심고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하고 크게 영광 돌린 사람일수록 천국의 상급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당만 한다면 축복인 거예요. 감당 못하면 소용이 없고요. 감당 못할 바에는 내가 감당할 만큼 사명을 받아야 되겠고요. 많이 받아도 감당만 하면 크게 더 상급을 쌓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한 달란트 사명 감당하지 못한 자 거 뺏어서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게 아니고 다섯 달란트 받아 열 달란트 낸 자에게 더 달란트가 많은 자에게 주시잖아요. 두 달란트도 곱을 남겼는데 다섯 달란트도 곱을 남겼는데 더 많은 자에게 주시는 걸 봅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 이렇게 저도 치료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명이 많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사명이 적은 사람. 근데 거긴 좁아야 아무리 봐도 감당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보나 행함으로 보나 기도로 보나 거기 좁아야 감당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어차피 사명 많이 있는 사람은 뭐 시간이 없죠. 그래도 그 사람은 주면 감당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고. 왜 더 많은 사람에게 주셨는지. 또한 마음이 온유하여 많은 사람을 포용할수록 더 넓은 땅이 주어지지요. 그러면 집도 더 크고 더 좋게 지을 수 있으니 그런 집을 지을 때는 일할 천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다 예지 예정하시기 때문에 앞일에 어떻게 될 것, 저 영혼이 얼만큼 충성하고 어찌할 걸 아십니다. 거기에 맞게 설계해서 지어가는 거예요. 땅 넓이도 그렇고. 이미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지만 거기에 맞게 설계해서 지어가는 거예요. 상급, 이제 토만 잡고 이제 기초에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상급은 이 땅을 충성하는 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아무리 충성했어도 여러분 사명을 스스로가 내려놨을 때는 그걸 원망 불평하면 내가 충성했던 쌓았던 상급들이 깎인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했어도 원망 불평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상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 아무리 내가 충성했어도 열심히 했어도. 그 여러분들 예를 들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비유 들어서 뭐 장로님이 됐는데 기름부 장로님이 됐는데 아 나 장로님 힘들어서 안 할래요. 아 나 평신도로 돌아갈래요. 집사로 돌아갈래요. 만약에 했다고 해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담이 되죠.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미 인쳤는데 자기 스스로가 인친 것을 저버려 버린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쌓았던 상급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찌하든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고 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그것도 사랑으로 감당해야 그게 전부 상급이 되고 또 하다 보면 능력이 주어져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도 감당 않고 게으름 부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병도 생기고 지킴받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집에 충성된 자요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땅은 아주 넓습니다. 모세의 집은 건물도 거대하지만 집의 모든 지경이 매우 넓지요. 이처럼 거대한 집을 지을 때는 그만큼 많은 천사들이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건축 담당 천사장도 직접 나서서 천사들을 지휘하고 감독하지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인물들의 집을 지을 때는 건축 담당 천사장도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장 중에는 재정을 담당하는 천사장도 있습니다. 이 천사장은 인간 경작 이후로는 천국에만 있지 않고 이 땅도 두루 살피며 바삐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재정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 기도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기도의 향이 하늘에 쌓이겠지요. 문제에 따라서 응답받기에 합당한 기도의 양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을 담당한 천사장과 천사들은 먼저 기도의 양이 얼만큼 찾는지를 봅니다. 또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연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물질을 얼마나 심었는지도 보지요. 재정의 축복을 받게 얼마나 합당한지를 공익 가운데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의 선에 합격하면 재정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직접 또는 수하의 천사들을 통해 응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은행에 100만 원을 저금하고 1년 후에 찾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원금인 100만 원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내줘야 하지요. 영적인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물질을 심은 것은 천국 은행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천국 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이자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는 것은 복리계산이에요. 거기에다 또 뭐예요? 누르고 온 대로 넘치도록. 못 해도 배예요. 그리고 30배 또는 60배, 100배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제가 전에 누구는 30배 또는 60, 100배 설명해 드렸죠. 못 해도 누르고 온 대로 넘치도록. 이건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 이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은행에 저축해 놓은 거는 그만큼 이자가 커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전반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농촌에서 이제 옛날에 이렇게 대로 쌀을 댈 때 경험해 보신 분 알 거예요. 대 한 대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으면 이렇게 누르면 더 들어가죠. 흔들면 빈 공간까지 채워지니까 흔들면 또 들어가요. 또 누르고 그럼 더 들어가요. 거기다가 또 부어요. 부어서 고봉은 대가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 대가 있으면 사각형 한 대인데 이제 거기 누르고 흔들어서 더 들어간 거에다가 또 채우고 고봉으로 채워요 이렇게. 흐를 때 흘러요. 고봉으로 채워요. 그건 뭐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고봉 채울 때 고봉 들어가는 게 올라가는 게 꽤 많아요. 엘로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왜 아멘 합니까? 안 합니까? 제 말이 맞으면 아멘이죠. 저도 농촌에 자랐으니까 알죠. 거기에다가 30배 준다, 60배 준다, 100배로 준다. 저는 옛날에 경험 다 해봤어요. 개척 전에 뭐 가게 할 때도 100배로 주시는 것도 많이 받고 또는 60배든 30배든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뭐 계산도 잘하고 예, 하나하나 범사에 그냥 소홀히 넘긴 게 없어요. 적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후에 계산해보고 아 이건 100배로 주셨다 하는 걸 많이 보게 되죠. 예전에 대곡식을 담을 때 곡식을 누르고 온 대로 채우고 위에까지 수북하게 담으면 대 정량은 거의 두 배까지도 담겼습니다. 따라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은 물질의 최소한 두 배는 주신다는 의미이고 많게는 30배, 많게는 60배, 많게는 100배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3배, 5배, 10배로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면 심은 것을 30배, 60배도 받을 수가 있고 온영으로 들어가면 100배 그 이상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보물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천국 은행에 쌓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쌓아도 허물어질 수도 있고 내일 잘못돼서 망할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늘에 쌓은 것은 부도날 일이 없고 조미나 동록 도적 맞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의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달라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쌓아놓고 달라는데 왜 안 주세요? 은행에도 여러분 저축해놓고 여러분이 달라면 내줘야 하잖아요. 은행에서 아 우리 은행에 예금이 부족해서 못 내줘야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무조건 내줘야지. 더군다나 하늘나라에는 부족한 게 없는데 아버지 달라고 하면 아 내가 그만큼 예금해놨는데 달라면 왜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도적도 맞고 잘못돼서 망하기도 하고 꼬이고 뭐 여러 가지 뭐 환란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죠. 크게 병들어서 수술비로 또 나가기도 하고 교통사고 당해서 이런저런 치킨 못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는데 누가 감히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전한 곳이 있는데 전에 이런 걸 성경을 모든 걸 예, 처음부터 100% 다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행해왔어요. 예, 초신자 때도 있으면 아버지 앞에 쌓고 쌓고 쌓아왔어요. 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 정말 믿음과 사랑 아니면 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자 사랑 전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도 다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은행에 기도로 청구서를 띄우면 재정을 담당하는 천사장은 재정을 내줄 수밖에 없지요. 작은 응답이면 낮은 급의 천사를 보내고 큰 응답이면 머리급의 천사를 보내지요. 그러므로 본교회가 대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몇몇 천사들이 움직여서 될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재정을 담당하는 천사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천사들이 동원되지요. 벌써부터 세계 곳곳에서 대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의 응답을 위해 천사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사장이 천사들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앞으로 대성전을 이룰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많은 천사들이 동원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전 건축을 위해 오래전부터 기도해왔고 물질도 힘껏 심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은 기도와 심은 물질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혹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을 것이고 혹은 30배, 60배, 100배로 받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세우신 질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각각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도 21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성경에 나오는 이런 거를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양식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주시게 자에도 공의에 따라 이렇게 원수마귀가 방해하면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방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기도를 지킴받고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방해받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도가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면서 올리는 기도는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기도, 끝까지 믿음까지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방해하는 세력을 깨트려 분쇄해야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내 기도가 흠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죄가 없는 흠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향, 기도, 사랑이 되어야 그래야 방해받지 않고 그 기도가 상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삼일째 하나님의 직속인 새 천사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수종하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새 천사장을 특별히 창조하셨지요. 지난 시간에 천사들도 그 외모와 성품이 여성 또는 남성적인 천사로 나뉜다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장은 남성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직속인 새 천사장은 여성적으로 창조됐습니다. 영안이 열린 분들은 일반 천사들을 보아도 그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장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 천사장을 모든 천사들 중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다 아름다워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새 천사장을, 여성 천사장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새 천사장의 아름다움을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표현을 해보면 새 천사장의 눈동자는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쁘게 빛이 납니다. 예, 또 얼굴을 비롯한 외모는 훌륭한 조각가가 깎아 만든 것처럼 완벽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지요. 여러분 눈동자는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선하게 마음이 선한 분들 눈동자 봐요. 눈동자도 선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피부는 하얗고 뽀얀 우윳빛이며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보석들로 장식되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둘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장들이나 모든 천사들도 이 새 천사장의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이지요. 새 천사장은 이런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과 말씨, 풍기는 분위기와 표정 하나까지도 참으로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창조됐습니다. 한마디로 새 천사장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의 최고 결정체였지요. 이 새 천사장은 천사장의 반열이긴 하지만 다른 천사장들과는 달리 좀 특별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 역할도 일반 천사장들과는 달랐지요. 이 새 천사장의 주된 사명은 장관처럼 한 분야를 맡아 감당하는 것보다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 천사장이 다른 천사들과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 곧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만드실 때 이런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고 오직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새 천사장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처럼 이 새 천사장을 창조하실 때는 인성을 주시며 그 속에 자유의지를 갖게 해 주셨지요. 인성을 주셨어요. 그 속에 자유의지를 갖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안 줬다. 그 다음 루시퍼의 반란이 어떻게 나와요? 루시퍼가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이 너 반란을 일으켜라 했겠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자유의지가 없다면 또 인성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거기에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보내서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천사장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새 천사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섬기는 존재였지요. 이 새 천사장의 이름과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천사를 비롯한 영적인 존재들은 인간 경작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사나 영의 세계는 결코 지어낸 신비로운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지요. 우리가 장차 가서 영원히 사는 곳도 영의 세계입니다. 이런 영의 세계를 진정 믿는 사람이라야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들을 마음 중심에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참된 영의 자녀로 날마다 더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일반 천사장들에 대해 설명했고 하나님의 직속 새 천사장은 또 일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 잘 이해해서 이런 영의 세계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지 응답되지 않는지 천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돕고 있는지도 알아야 더 온전한 믿음이 되기께 말씀 증거했습니다. 잘 이해하고 양식사 함께 도와주시고 영의 세계를 더 밝게 알고 영의 질서 또 악한 영의 세계 질서 또 우리 참 영의 질서도 밝히 알게 도와주시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어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